새해에도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표는 여러분들 주보와 또 배너를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500주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표어를 새 포도주, 새 부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새 포도주, 새 부대 제목으로 비전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새로움을 갈망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새로움의 주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개발은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새년이 되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 그 짐에 가면은 꽉 차서 사람들이 워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헬스클럽에서도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새해에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50% 디스카운트 막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1년 멤버십을 딱 사는데 그 헬스클럽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만 왔다가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50% 받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게을렀는데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좀 소극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사교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싹다 바꿔야 되겠다. 프로그램도 바꾸고 나의 삶의 패턴들도 바꾸고 그렇게 뜯어고치는 개혁을 꿈꾸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어느 정도 자기 개발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가져다 줄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그 정도의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포도주의 변화는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더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의 변화는 물이 더 좋은 물로 변하는 나의 삶을 조금 더 노력하고 개발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이고 우리의 질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합니다. 금년도의 표어가 새 포도주, 새 부대. 드디어 노희성 목사가 이제 정체를 드러내서 이제 싹 바꾸는구나. 우리 교회도 막다 예배 시간도 지금 11시 15분에서 11시 반으로 바뀌고 뭐 주보도 바뀌고 팀도 바뀌고 다 갈아치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포도주지 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기적인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교회는 계속 나오시는데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고집이 세고 하나님보다도 더 센 그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멘토링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말씀도 좋으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성역 공부도 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 목사, 내가 정말로 열심히 설교하면 성도들이 변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심 3일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짧게 이모션하게 감정적으로 열정과 헌신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복음이 새 포도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라고 다 똑같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포도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다 똑같은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고 어떤 주는 진노의 포도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주는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묵은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힌트를 주시는 묵은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 그 당시에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포도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것도 한 잔이 아니라 네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네 잔을 마시는데 항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스토리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남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유월절만큼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누구를 생각을 했냐면 사라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키디쉬라고 하는 것을 암송하면서 사라를 기억하고 거룩한 그 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여인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마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포도주잔은 누구를 기념했는지 리브가를 기억하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 리브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만찬을 마친 후에 유대인들은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 세 번째 포도주 잔은 라헬을 기억하면서 마시게 됩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온 땅에 흉년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라헬을 기억하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포도주 잔은 할례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외친 다음에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세 번째 마시고 이제 네 번째는 술에 취해가지고 할렐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할 때 할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을 하냐면 레아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은 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것 같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슬픔과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마시고 있었던 그들의 포도주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만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찾아왔을 때 그냥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새 포도주를 부어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만 붙잡으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한다라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거룩한 사람들하고 종교인들하고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새 포도를 부어주시면서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세리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묵은 포도주는 의무감에서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전통 가운데에서 고집하는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새 포도주는 복음에 의해서 마시는 포도주라고 예수님은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묵은 포도주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가 예전에도 목회 칼럼을 써서 통했지만 have to 하고 love to가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어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내가 꼭 마셔야 되는 포도주예요. 근데 새 포도주는 내가 정말 마시고 싶은 포도주예요. 여러분들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쁨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제 설교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제 머리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대요. 옛날에 짧은 머리가 좋은가 아니면 지금의 긴 머리가 좋은가. 반반이래요. 짧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반이 있고 긴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은 짧게 하고 이쪽은 길게 해가지고 짧은 머리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 앉으라고 그러고 긴 머리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우리 EM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머리를 기르니까 5년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나이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짧았을 때는 조금 나이보다 젊게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결혼 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달에 결혼 기념일이 20주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20년을 한 거죠. 결혼도 일찍 했어요. 2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서는 화제가 됐죠. 와, 제이슨, you're getting married. 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 결혼은 무덤인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Because I'm in love.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냥 다양한 여자들을 좀 사귀다가 나중에 그냥 나이가 꽉 차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결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히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도 매일 들어가야 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딴 여자도 볼 수가 없고, 뭐 이러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평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여자만 살아도 행복하겠다 생각이 되니까 결혼을 일찍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도 짓고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죽기 바로 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젊을 때 시간 아깝게, 돈 아깝게, 내 인생이 아깝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어쩔 수 없이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내가 할수 없이 마시는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라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포도주는 억지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감격이 되어서 마시는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새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마다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부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지만요, 진정한 변화를 해야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변화, change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변화냐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베이터 예화 기억나지 않습니까? 100년 전의 일이에요. 미국의 한 농촌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시카고라고 하는 대도시에 아들을 데리고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고층 건물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막 으리으리하죠. 높죠. 구경을 하러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층에 어떤 이렇게 문이, 쇠로 된 문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 버튼을 딱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문이 또 닫히는 거예요. 그이 할머니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한 도깨비 상자인가 이게 이게 찍어보고 있는데, 몇분 있다가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미니스커트와 하이를 신은 젊은 여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소리를 질러 봅니다. 아들아, 빨리 너의 엄마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술 상자에 들어가면 이게 젊게 되는 건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야지. 자기가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기 아내가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게, 내가 유리하게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부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 아, 1월 1일, 다른 사람들은 새해가 됐으니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나는 안 해.
분명히 작심삼일이니까 해봤자 올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모자람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모자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간절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새로운 부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자람을 깨달은 가치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새벽에 기도 안 합니다. 금식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 시간이 걸려도요, 걸어서 가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왜? 모자라니까. 아쉬우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자람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만 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택스 콜렉터, 세리인들, 죄인들만 보면 저 사람들은 모자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종교적인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영어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Accidental Pharisee. 고의적으로 되지 않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 되려고 율법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모자람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자람만 보면서 정죄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자람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남편의 모자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자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모자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모자람만 채워지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저 모자람만 채워지면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인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하게 새 부대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을 끄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자람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미숙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모자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요, 인간의 모자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 가운데서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자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신의 모자람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만 보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주님, 제 자신이 남편으로 모자랍니다. 주님, 제가 큰빛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 너무 모자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정말 모자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감정은 풍성합니다. 막 울고요 웃고요 이 감정적으로 막 열정이 넘치는데 왜 교회가 변하지 않느냐면 감정은 터치를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 바뀌냐면 생각이 바뀔 때 바뀝니다. 아, 내가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제대로 됩니까? 언제 바뀌냐면 생각이 바뀔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며느리 그냥 미워, 시어머니 미워, 마음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가족여행을 떠나는 거죠. 다 커서 이제 결혼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자기 딸, 사위, 손자, 손녀 다 데리고 모처럼 만에 여행을 간 거예요. 아들, 며느리, 뭐 딸, 사위 다 맞벌이하는 집안이니까 모처럼 만에 휴가를 갔을 때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가 휴가를 갔으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하룻밤 자고 있는데 둘째 날 일어났는데 이 시부모가 일어났는데 이 며느리가 빨리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차려야 되는데 아침을 안 차리고 그냥 며느리가 꿀꿀 자고 있는 거예요. 9시가 됐는데도 이게 안 일어나가지고 밥을 안 차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침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며느리가 눈치를 딱 채고 깼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밥 차리라고 그러시는 것보다 그래도 얼마나 착해요. 나가가지고 이 아침을 차려드리려고 이제 냄비하고 이제 접시를 이렇게 만지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좀 조용해. 우리 딸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며느리도요 누구의 딸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안 드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에미야 10시에 뉴욕 차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9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저는 신나가지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왔으니까 막 악수하면서 그러는데 막 그냥 얼굴이 그냥 30분 더 잘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얼굴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알거든요. 골프 치러 갈 때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왜 주일날에는 10시에 오다가 9시 반에 오니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나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왜?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아까운데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골프 치는 거는 괜찮거든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요 마음이 안 바뀝니다. 세부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표현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10중 8구는 뭐냐면 재밌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고 눈물 흘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쉬프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의 의식구조가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아직도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것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감정적으로 기쁘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과거에만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어요. 이번에 지킴 로체스터 뉴욕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옛날에 그 로체스터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물론 지금도 로체스터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요 엄청났어요. 코닥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의 본부가 로체스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닥이요 반 망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코닥은 필름으로 유명했어요. 사진 찍을 때 그 필름 만드는 걸로. 근데 점점 디지털 세대가 오는데 캐논은 똑같은 필름 만드는 회사였지만 디지털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재빨리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프린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닥은요 고집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는 필름이야.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행동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습관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인격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2017년도에 삶이 바뀔 것입니다. 아이 해마다 뭐 똑같은 거. 아, 주일 뭐 똑같은데. 아, 신앙생활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삶은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포도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내가 나의 모자람 가운데에서도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부부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나의 인생이 뒤집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생활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나의 생각에 있는 독소들이 해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다른 사람들의 모자라는 것만 바라보는 잘못되어 있는 나의 생각부터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이 클렌징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를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주십니다. 물이 더 좋은 물이 되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이 모자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생각을 바꿈으로 새롭게 됨으로 세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함께 놀라운 간증이 있는 2017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